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송도 럭스오션 SK뷰 소개 영상입니다. 송도 럭스오션 SK뷰는 송도 랜드마크 시티 609 A-9 블럭에 공사를 하는 그런 아파트고요. 여기는 7개동에 1114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53대, 입주는 2025년 3월달입니다. 여기에 그 평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34평형이 F타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5평형, 36평형, 39평형, 42평형, 52평형, 55평형, 57평형이 있습니다. 예, 여기 분양가는 국민평형은 84제곱미터, 분양가, 최저 분양가가 8억 3,500에서 최고는 9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2023년도 5월 현재 매도 호가도 분양가와 비슷한 8억 5천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요 부분이 지금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지가 돼서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인천 앞바다죠. 인천 앞바다의 서해의 그 석양을 또 보고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고, 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또 지금 공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 롱비치 파크, 그 공원이 이쪽까지 이제 연장이 돼서 여기가 해양 침수 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랜드마크 시티 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2024년도 9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중학교도 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현송 중학교가 있고 현송 초등학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9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입주한 곳은 이쪽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하고, 그 다음에 2차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까지만 입주가 돼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3차는 곧 입주를 할 거고요. 4차도 공사 중에 있고, 이 옆에도 지금 옆에도 이제 공사 중에만 있고 아직은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직은 입주가 안 돼 있지만 입주가 되면 이쪽에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현장을 보면서 한번 아파트 609에 있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가 송도 럭스 오션 SK뷰 아파트고요. 지금 많이 올라간 곳은 한 10층 정도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적게 올라간 쪽은 한 6, 7층 그 정도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그 609에서 멋진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송도 자이 형제가 들어오는 바로 옆쪽에 있죠. 옆쪽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609의 대표적인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네, 지금 이쪽 큰 그 길 쪽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 뒤쪽 이쪽은 그 앞으로 이제 롱비치 파크 연장되는 그 곳에서 지금 바라보니까 건물들이 이제 자세하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한 10층 정도 올라갔고 앞쪽에는 6, 7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그런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곳도 바로 옆에 이제 그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과 함께 바로 옆에서 있어서 굉장히 멋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바다 조명이 좋고요. 바다 조망, 지금 바다가 보이죠. 바다 조망이 굉장히 좋고, 영종도에서부터 인천 대교까지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멀리 인천 대교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809 방향도 보이고 있고요. 랜드마크 시티에는 이제 그 골프장 계획도 지금 있고요. 또 유현준 테라스 타운,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세계 최대의 에디슨 박물관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런 소식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랜드마크 시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아파트의 그 분양가가 비쌌던 그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아파트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 보이지만 이 랜드마크 시티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여기는 진짜로 부촌의 상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여기 아파트 값이 지금의 그 가격이 절대 비싼 것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죠.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송도 럭스 오션 에스케이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럭스 오션 에스케이뷰 아파트가 지금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와서 건물이 한 6, 7층 정도 올라갔고 또 많이 올라간 곳은 한 10층 정도 올라간 그러한 상태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다 쪽, 해안 쪽에서 롱비치 파크가 조성될 그 위치에서 송도 럭스 오션 에스케이프 아파트를 공사 현장을 보는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